When it comes to는 뜻이 뭐냐면요. About이에요. About. 뭔뭐에 대하여. 뭐에 대해서. Learning. 배우는 것에 있어서 대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눠지는데 뭘로 나눠져?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죠.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? 배우는데 더 잘 배우는 사람들. 뭐로부터? 비주얼. 시각적인 큐. 큐가 뭐니? 시각적인 의견 자료야, 자료. 신호나 자료를 얘기하는 거야. 자료로부터 더 잘 배우는 사람들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더 잘 배우는데 뭐에 뭐로부터 더 잘 배우는? 인성적. 어떤 버벌. 인성의 언어의 자료로부터 더 잘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귀로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. 신스 뭐 때문에?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행하여지는데 뭘 통해서 행하여져? 버벌. 언어적인 강의를 통해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대리아처럼 보이죠. 시각적인 학습자들은 어디 있어? 디스어드밴티지. 불이익에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잘 듣는 애들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잘 듣지 않고 눈으로 하는 애들은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나 최근의 연구, 뭘 사용한 연구? 뇌 스캔을 사용한 연구가 발견하기를 대리아를 발견했죠. 뭘 발견했냐면 시각적인 학습자들이 뭐 할 수 있어?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고요? 네, 그런 인스트럭처럴 워드를 뭐죠? 그런 인스트럭처럴 구조적인 교육적인 말들을 뭐로 바꿀 수 있어? 머릿속에서 뭐로 바꿀 수 있어? 그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서 그걸 그림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. 그치? 다음에 추가적인 스텝 추가해질 단계 뭐에 의해서? 뇌에 의해서 추가해지는 또 다른 단계가 추가적인 단계가 만드는데 학습을 어떻게 만들어? 약간 더 쉽게 만드는 거죠. 누구에게? 그들에게. 뭐라는 식이죠? 네, 시각적으로 배우는 사람들도 좋을 수 있다. 그치? 그 다음 거로 하겠습니다. 태준이. 그 다음에. 민족 지학상의. 잠깐만. 에스노그래픽이 뭐라고요? 민족 지역상의. 민족 지역상의. 알몸은. 뉴디티. 뉴디티가 뭐죠? 누드. 나체 얘기하는 거죠. 네, 나체는 나체가 뭐예요? 나체 옷 벗은 거 얘기하는 거. 누드. 그렇죠? 또 논란이 되는 피처. 특징이죠. 네, 발견 종종 발견되는 어디서 발견되는 잡지에서 발견되어지는 네. 뭐 같은 잡지?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잡지에서.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아마존 지역 보면은 다 옷 벗고 살잖아. 네. 그 내셔널 그래픽의 지오그래픽 그냥 사진 그냥 나오거든. 옷 다 벗은 게. 그게 이제 논란이 된다는 얘기지. 맞지? 네, 다음에 리빙 레이키드. 그러니까 벗고 사는 것 또는 반 정도 벗고 사는 것은 그것은 유절. 쉽게? 유절이 뭐니? 유형? 주로? 유절리가 주로고요. 유절하면 평범하고 acceptable.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디서? 부족의 문화에서. 부족의 문화에서 어디서? 전 세계에서. 아직 부족에서는 옷도 벗고 살 수 있다는 얘기지. 하지만 그러나 몇몇 생각하죠? 몇몇 생각해? 이런 이미지들이 무대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해? censored. 센서. 검열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지. 검열한다는 말은 이제 잡지 출간할 때 미리미리 다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죠. 맞죠? 뭐처럼? 누드처럼. 근데 어디에, 나체처럼, 어디에서의 나체처럼? 영화나 텔레비전에서의 나체처럼이죠. 그러니까 영화나 텔레비전에 나체 안 나오잖아. 그런 거 마찬가지로 누드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value. 그걸 소중하게 여기죠. 그렇죠? 뭐로서 소중하게 여겨? 연구나 또는 심지어 예술로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. 네,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는 거야? 매우 acclaimed 된 painting. 높이 평가되어지는 그림에서처럼이죠. 맞아, 뭐해? exotic. 뭐죠? 이국적인 누드하는 인물들의 그림들처럼이죠. 뭐에 의한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. 그러니까 그림에서 왜 누드 그림 있잖아. 그건 되게 명화라고 좋다 못다고 하잖아. 그럼 똑같이 좋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지. 다음부터 1번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. 1번에 이게 뭐, 해석이 좀 어렵고요. 1번에 뭐에 대한 얘기니?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? Ethnographic nudity가 들어가야 되겠지. 알지?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지. 써야지 뭐하니? 써봐봐. 근데 두 가지 견해가 있지. 무슨 견해가 있어? 일반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가 있고 또
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죠.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는 문화며 예술이고 아주 그림이라는 훌륭한 그림이라는 얘기지. 그리고 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? Censored. 검열되어진단 말이죠. 아세요? 그러니까 지금 글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이제 대조되는 글이 나오고 있죠? 그치? 네, 다음 들어가겠습니다. 2번. 네, 2번 해볼까? 저요? 네. 네, 뭐 하는 반면에? 그들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발생하잖아? 큰 규모로 발생하지 않죠. 네, 뭐만큼? 지진이나 허리케인만큼 큰 규모로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머드슬라이드는 머드슬라이드가 뭐니? 머드슬라이드는 미끄러진 건데 진흙? 진흙이 막 미끄러진 거 있잖아. 진흙더미 사태. 맞죠. 진흙더미 사태 뭔지 알겠지? 진흙이 막 미끄러진 거 얘기하는 거. 산사태 같은 거. 머드슬라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위험하다. 그죠? 빠르게 매우 빠르게 빠르게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물이 근데 뭐하는? 어디에 쏟아? 언덕에 쏟아붓는 물이 흐를 수 있는데 어디서 흐를 수 있어? 수마일을 흐를 수 있는 거죠. 맞죠? 게다가 머드슬라이드 자체가 어떻게 돼? 그로 라죠. 커지죠. 뭐하면서 그것이 휩쓰는데 뭐로 휩쓰면서 나무와 차와 그리고 와레버 무엇이든지 다른 루즈 느슨한 매테리얼 재료가 있는 그 길에 있는 무엇이든지 휩쓸면서 커지는 거지. 계속 휩쓸어가니까 더 커지는 거죠. 아세? 또한 머드슬라이드는 종종 부시는데 뭘 부셔? 가스라든지 또는 전기나 또는 물 또는 하수 라인 파이프 같은 것을 다 부시는 거죠. 아세? 네, 다시 머드슬라이드에서 대한 얘기죠. 첫 번째 뭐 하는 거야? 수마일을 한다. 두 번째는 뭐니? 두 번째는 출이나 네 수입을 수입 어웨이 다 휩쓸어 버리는 거지. 세 번째는 가스나 일렉트리컬 워터 앤 스웨이지 라인을 뭐 하는 거야? 브레이크다운 파괴하는 거죠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. 근데 ARGE 어디? ARG 크로스 다음이요. ER? ARG라고 있어요. 스윕스 옆에요. 스윕스 몇째 줄인데? 네, 오른쪽에서 아래 세 번째요. 스윕스 그 R 아 라저 LAG야. 아 괜찮아. 됐어요? 어쩐지. 회장님? 네.